네, 준비가 끝나서 네, 이제 켰는데 잠깐만요. 좀 보내놓고 오늘 당제는 뭐 네, 역사 속의 불치병 뭐 그 루게릭이야 뭐 여러분들이 뭐 야구 좀 보셨던 분들은 뭐좀 많이 그 이제 아는 그 사례들이고 카이사르도 불치병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보통 그런 불치병이 있었어요. 카이사르의 경우는 탈모가 있었어요. 아, 한명더 추가할게요. 스티븐 호킹, 카이사르, 루게릭, 스티븐 호킹 등 그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들어왔는데, 자, 카이사르하고 루게릭하고 스티븐 호킹, 루게릭하고 스티븐 호킹은 똑같은 질병으로, 루게릭은 현재 이 세상에 없고요. 네, 어서 오세요. 그 스티븐 호킹은 원래 그 병에 걸리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살수 없다. 그런 진단까지 나오는데 스티븐 호킹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병이 걸리고도 지금 40년도 더 넘게 지금까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호킹 같은 경우는 그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야. 아무래도 학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은 학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블랙리스트 석방하냐고요? 저 블랙리스트 대사면한 적 없는데요. 저 며칠 전에 그 제가 며칠 전에 축구 중계하면서 블랙도 몇 명을 더 넣었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제 팬클럽 숫자보다 제 블랙 숫자가 두 배예요. 하지만 저는 광복절 특사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불치병의 주요 목록들하고 주요 목록들과 함께 그리고 일부 불치병에 대해서는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 아, 블랙이었는데 원래 풀렸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잠깐만요.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순 없고 그냥 내가 혼자 따로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거든요. 브라우저를 링그 채팅 이거 채 여기 지금 이거 전자여친 그 채팅 올리듯이 그할수 있는데 저 블랙 풀어준 적 없어요. 다른 아이디 같은데? 다른 아이디예요. 그 지금 왕이즈씨님의 그 뭐냐 그 철자에 해당 비슷한 아이디도 없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한번 블랙 걸면 저는 부캐? 부캐가 블랙이에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가급적 그런 블랙인 사람은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블랙맨 140명이거든요. 제가 지금 제 방송국이 블랙맨 140명이에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냥 다른 역캠들보다도 그 뭐냐 블랙리스트 넣는 그 기준이 좀 빡세요. 해서 자 이제 불치병은 본래 의미로는 그 시대의 의학 기술로는 절대 손을 쓸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을 쓸수 없었는데 지금은 의학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서 치료를 할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병들을 치료를 하면서 할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라는 그 소학의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해가지고 그 아픈 몸이라고 해도 몸에 칼을 대는 걸 불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치료를 안 해요. 그래서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따가 그런 병들 중에 하나도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좀 굉장히 그 뭔가 좀 자극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원래 동영상이 훨씬 더 끔찍한데, 그 교육상 좀 클린하게 좀 보기 위해서 사진만 좀 캡처를 한게 있으니까, 그 끝까지 가면 그런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그 의외로 그런 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불치병에 걸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자신의 죽음 또는 상대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 시청자들을 굉장히 그 슬프게 하거든. 마음을 굉장히 울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죠. 그때 그아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제 정치인들의 그 이름들은 이제 그거대요. 그 웬만하면 다쓸수 있어요. 정치인들 이름은 웬만하면 다쓸수 있어.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그 불치병 컨텐츠가 너무 많이 쓰이는 바람에, 현재는 이거를 남용하면 굉장히 역효과가 나면서 드라마 작가는 욕을 먹게 되죠. 병을 먹는 게 아니고 욕을 먹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실존하는 병을 다루면요, 관련 질환 환자들의 가족들이나 관련 단체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병명이 나오지 않고, 그 병명이 나오더라도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병명이 가장 만만한 백혈병 또는 암이죠. 왜냐면 백혈병하고 암은요, 이게 조기에 진단을 하게 발견을 하게 되면 그큰 그러니까 그 환부만 어떻게 좀 처리가 되고, 그 이외에 뭐 전이되거나 뭐 그런 건 없이 깔끔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이외에도 후속 관리는 꾸준히 해줘야 돼요. 제 외할머니가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때그 시기에 그 이게 뇌에 그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전하는 날 그날 낮에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 시간에 축구를 못 봤어. 한그 후반전쯤 왔을 때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어른들은. 그렇고 그 뭐냐 그랬고, 그래서 어른들은 그때 식사를 했고요. 그 그래서 할머니가 그날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그 수술 자국이 있었고요. 진짜 막그 머리에 그 디귿자로 그 디귿자로 그 뭐냐 예비 그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그 절개를 해서 열어요. 절개를 해서 여그 살을 연 다음에 그 이제 그걸로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다시 닫아서 봉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가 머리가 다시 이제 자랄 때까지는 이제 좀그 수술 자국이 있었죠. 그랬는데, 하여간 현재는 남용을 하면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뭐 모든 암이 불치병인 건 아니다. 모든 종양이 불치병인 것은 아니다. 백혈병만도 1990년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쓰였지만 실제로 그 2000년에 그 유명한 한류 드라마 가을 동화에서도 그 주인공 그 은서 역할을 맡았던 그러니까 아역이 문근영 씨였고 그 성인 역이 송혜교 씨였던 그 가을 동화가 가을 동화에서도 주인공이 백혈병으로 죽었어. 자, 그리고 2001년에 그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었던 최지우 씨가 거기서 백혈병에 걸렸지만 또 치료를 받는 게 나오죠.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했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도 그 주인공 그 최지우 씨가 한정서가 똥도빠 맨날 그 똥도빠 똥도빠 하다가 뭐 눈이 안 보였던 그 눈에 안에 암이 그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눈 쪽을 그 제거 수술을 하고 이제 뭐냐 안구 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 중이면 누군가 비록인으로도 그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플랫폼 동시 송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아직 지금 뭔가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한정서는 그 눈에 있던 암세포가 결국 전이가 되는 바람에 전이가 되는 바람에 그 결국 마지막 회에서는 네, 죽게 되었죠. 그렇고 하여간 그런 그 드라마 단골 소재로 많이 쓰여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골수만 찾으면 최초 50%에서 최고 80%까지 완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골수 이식 수술 받으면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골수를 기증을 해주면요. 그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골수가 어느 정도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제발 좀 그만 좀 써먹어라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골수가 있을 경우는 난치병이 되지만 없으면 불치병이 되죠. 그 소설 중에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가시곡이라는 소설에서는 그 주인공 다우미 정다우미가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서 그 건강해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소설책에서는 그 마지막에는 그 아빠가 죽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아빠가 죽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드라마 그 MBC에서 그 베스트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근데 거기서 이제 가시고기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다우미가 이제 건강해져서 그 다시 아빠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고 정신과 계열에서도 불치병이 있어요. 정신과 계열에서는 현재까지는 ASD나 지적장애가 불치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각종 성격장애는 난치병이에요. 그리고요. 대머리?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고혈압, 당뇨 등도 뾰족한 완치 방법이 없는 질병들이에요. 약물 요법으로 지연은 가능한데, 아직 완치는 없어요. 완치는 없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불치병이 됐어요. 그 80대 후반에도 그에 대한 기억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과면증도 불치병의 일종이고요. 일본에서는요, 바보도 불치병이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그 이거는 죽는 병은 아닌데 특효약이 없고 자연적인 치유로만 그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불치병으로 보는 병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암이나 백혈병의 경우는 이제 요즘은 그 신체 곳곳으로 전이되기 전에 좀 조기에 발견을 하면, 그러니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면 그 치료율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으로 답이 없고 미래의학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그런 병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병들은 지금은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죠. 또한 그병 자체로 죽지는 않아. 생활은 할수 있어. 조금 불편하긴 해도 생활은 할수 있는 병이야. 하지만 차라리 죽고 싶어질 만큼 견디기 힘든 불치병도 있어요.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들. 그래서 주요 불치병 목록으로는 과면증, 고혈압, 고령성 부전증, 당뇨, 무좀, 샤르코마 아리투스병, 생맹, 성격장애, 식물인간, 선천성 면역결핍증, 선천성 무통각증, 신경섬유종, 척수성 근위축, 은피증, 그리고 탈모, 혈우병, ASD, HIV, HIV 그 에이즈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고요. 감기, 그리고 뭐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감기 인자들의 그런 질병들은요, 특효약이 없어요. 감기는. 그래서 자연 치유에 기대해야 되는 그런 병들이고요. 그리고 뇌그 종양 중에서도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은 아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악성 종양이 발전하면 암이 되는 거죠. 악성 종양하고 헌팅턴 무도병, 그리고 COPD, 이거는 호흡 관련 질환이에요. 그리고 루게릭병, 이거는 현재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지는 않아. 이병 자체로 죽지는 않는데 차라리 그 이런 고통을 겪으니 차, 정, 겪느니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견디기 힘든 병이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고요. 턱관절 장애가 있고요. 여기 양악. 그리고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그리고 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그리고 그 크롬병, 통풍 등이 있어요. 자, 크롬병 가수 윤종신 씨가 그 이제 알렸던 그 홍보했던 병이죠. 자, 불치병은 노래 가사도 있어요. 최휘성 씨, 가수 휘성의 본명 최휘성, 휘성 씨가 3집 타이틀곡으로 불치병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2004년에. 너를 가지려 했어도 난 갖지 못하고 언제나 네 뒤에 있는 걸 나를 보려 해봐도 그럴 필요 없다고 언제나 넌못본 척하는 걸널다 잊고 싶은데 더 아프기 싫은데 한번 더, 하루 더 견뎌내지만 가끔 나 혼자만 널 갖고 놀았고 싶어 더 이상 견디기 내가 싫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원래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데 혼자서 다 부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하여간 뭐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인데 휘성 씨가 닉네임은 리얼슬러우죠? 어쨌든 감기,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람들이 걸리는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 하나예요. 근데 감기는 한자어이고요. 이제 순 우리말로 부르면요, 곧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곧불이 왔어요. 해가지고
그막 사극 보면요, 되게 막그 곧불이 걸려가지고 막 그런 그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곧불 때문에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 뭐 떠돌거나 뭐몸 안에 잠복하고 있는 각종 바이러스하고 세균들, 그리고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뭐 면역력만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 그 순간이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워낙 그 다양하기 때문에 그특 뭐냐 특정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규정짓기가 불가능하고요. 대표적으로 모카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콕사키 바이러스, RSV, 아데노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어요. 라이노 바이러스가 가장 흔하고요. 콧물 감기, 막 우리 막그막 코가 막 지끈지끈 맹맹하고 막 그렇게 막막 콧소리 막막 나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가장 흔한 감기고, 그런 보통 그런 감기로 시작해서 코가 막혀. 코가 막히면 약간 이상 그 징후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몸살이 와요. 그렇게 이제 몸살이 오고, 그 몸살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신체적으로 그런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기침이 심하게 돼. 기침에, 뭐, 발작에, 그런 각종 이제 행동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감기는, 뭐, 금방 뭐 나을 수는 있겠지만요, 좀 심해지면요, 이게 폐렴이 될 수도 있어요. 폐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근데 이제 추위와 직결된 병이라는 의식이 인식이 있지만, 학계에서는 뭐 일반적 인식과 달리 추위에 대한 노출과 감기 관계는 사실 부정되어 왔어요. 왜냐면 그 뭐냐, 물론 바이러스는 저처럼 이렇게 콜로 그막 재채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감기는 차가운 환경에서 좀더그 바이러스 복제가 잘 되기는 해요. 호흡기의 상기도가 외부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요 하기도보다 그 온도가 그 4도 내지 6도 정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요 상기도, 요 코하고 입 정도의 그 상기도가 온도가 보통 한 32도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체온을 잴때 보통 여기 코를 안 재요. 여기 귀를 재지. 그리고 바이러스는 대체로 습기에 약해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때 감기를 더잘 걸리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날씨가 건조해지면 이 코의 그 점막이 건조해지고, 그래서 요코 비강, 상기도로 가는 그 각종 그 세균이나, 아, 집에 이제 왔어요, 이물질 등을 걸러내는 그런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대요. 감기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습도 관리. 근데 이게요, 그 극강의 추위를 자랑하는 남극에서는요, 감기에 걸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냐면 남극은요, 그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극강의 추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남극에서는 오히려 감기가 안 걸려요. 추운데도. 하지만 그 남극에서 감기가 걸린다는 확률이 완전히 0%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남극에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그 과학기지를 세워놨잖아요. 우리나 대한민국도 그 세종기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남극에 킹조지섬에 그 세종기지 보내놨는데, 남극에서도 각종 과학기지에서는 실내에서 난방을 하거든. 난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본국에서
본국에서 이제 대원들이 그 교체식이 와요. 그 대원들을 교체를 하는데 감기 그 보균 그 대원이 와. 그래서 그 남극에 오면요, 그 몰라 그 남극 그 밖에서 오래 있으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오히려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 기지에 오자마자 바로 실내로 그 입소를 해버리면 그 짐을 풀면 그 대원들 사이에서 감기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기의 전파 경로는요, 에이즈하고는 반대예요. 그 네, 하나우승님 어서 오시고. 그 감기는요, 특히 라이노바이러스는요, 감염된 사람의 손과 접촉을 하면서 이 스킨십을 하면서 전염되는 경로가 제일 흔해요. 에이즈는 손 잡는다고 감염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그 HIV 바이러스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공기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기에 걸린 사람이 이 커피 이 병을 잡았다 그래요. 그러면 딴 사람이 어? 나 이거 좀 마셔도 돼? 하면서 이렇게 마셨다가 감기가 옮을 수도 있어요. 합병증으로는 폐렴이 올 수도 있고 2차 박테리아성 감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 흔하진 않은데요, 환자가 고령이거나 좀 평소에 많이 골골거려서 면역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꽤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폐렴 증세가 오면 답이 없고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그 뭐냐, 사실 젊을 때 걸리면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닌데 어르신들이 막 병에 걸렸다가 그 좀 오늘 내일 하시다가 그 가시는 경우는요, 그런 뭔가 그 아프신 상태에서 보통 합병으로 폐렴이 오는 경우예요. 폐렴이 걸리면 그만큼 그 이제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거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걸리면 바로 폐렴 증세가 오면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특히 이제 외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외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이제 응급 수술을 받았어. 응급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데 그 혈액이 제대로 뭔가 수 그 막 제대로 막 제 기능이 안 돼 가지고 폐혈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썩어. 그 뭐냐, 원래 그 피는 그 순환을 하면서 신체에서 각각 곳곳에서 이물질들을 받아가지고 그 폐를 통해서 그 다시 그 내보내거든요. 이물질들을, 안 좋은 물질들을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 아니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다가 폐혈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외상 환자들의 경우 계속 폐혈증이 많이 와요. 특히 그 전쟁으로 인한 외상이 사실 엄청나게 그 치명적이거든. 그 전쟁으로 인한 외상의 경우는요, 신체 내부에요 그 탄약의 파편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폐혈증으로 합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폐혈증으로.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서요, 괜히 그 감기 걸려서 몸져 누운 사람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폐렴 등으로 발전해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영양 및 수분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회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환절기 있는 봄이나 가을 아니면 추운 겨울 등에 입대하는 훈련병들의 경우는 빡빡한 일정으로 훈련을 하는 데다가 점호 준비를 위해서 매일 청소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더러워지고 외부 입출입이 워낙 잦잖아요. 특히 훈련소는 짧은 기간 동안 막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한 기수가 들어왔다 한 기수가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기가 굉장히 쉬운 곳이에요. 특히 육군훈련소가. 그래서 훈련병들은 감기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아요. 게다가 전염성도 좋은데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가 없죠. 점막과 목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관이나 지휘관 또는 조교들이 항상 목소리 크게 합니다 하는 바람에 점막이나 인어가 손상돼서 목이 있을 거다. 가래나 콧물에서 피가 섞여 나와. 그래서 보통 유격훈련은 4박 5일 하잖아요. 유격훈련 갔다 오면요 다들 막 목이 쉬어있어. 평소보다 목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훈련병들이 그 처음에 그 신병훈련 한 1주 정도? 신병훈련 한 1주 정도의 그 기간 동안 그 평소보다 그러니까 목 관리 평소에 그 쓰는 그 목 패턴만큼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목이 쉬잖아요. 그런 경우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감기 치료는 보통 되게 콧물이 나는 것을 줄여줘요. 그래서 아니면 뭐 두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대증요법이 있어요. 그게 수정이 맞춰져 있는데 감기약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이러스를 자체를 잡아 죽이는 약이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의 면역 체계가 싸워주는 것을 도와주는 게 감기약이에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요. 충분히 자야 되고요. 하루 물 권장량이 1.5에서 2리터인데 그렇다고 한 번에 과다 섭취를 하면요 그 체내 전해질 농도가 깨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 중독 증상, 탈수 뭐 이런 걸 해서요 예전에는 갑자기 막 물만 마시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전해질 농도 깨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서양에서는요 환자들한테 닭고기 수프를 드세요, 오렌지 주스 드세요, 허브티 드세요 뭐 이런 경우인데 동양에선 주로 죽 끓여주죠. 전복죽, 뭐 참치죽, 그 뭐 요즘 그 죽 편의점 가도 많죠. 편의점 가도 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자인지 대표 먹을 수 있는 죽이 많고 그 요즘은 죽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본죽, 중이야기 막 죽 프랜차이즈도 음식점들도 있어서 굉장히 고급이에요. 고급 죽 많아 요즘은. 막 그냥 옛날에 같으면 진짜 그냥 쌀하고 물만 넣고 막 그걸 팔팔 끓여서 그 죽 끓이는 거 그것만 생각했을 텐데 요즘은 막 간도 맞추고 막 전복도 넣고 뭐 매운 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닭고기에는 그 치킨이에요. 치킨이 진짜 진리인 게 닭고기에는 감기를 낫게 하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치킨을 장려하나 봐. 우리나라가 삼계탕에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그 날달걀에 꿀과 따뜻한 우유를 섞어서 만든 고골모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약간 살모넬라균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대요. 달달하기는 해. 꿀을 섞으니까. 그래서 날달걀을 빼고 그냥 따뜻한 우유에 딱 꿀만 넣는 그 허니밀크 그냥 그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허니라떼는 제가 언제 한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허니라떼가 근데 그 모르겠어요. 그 꿀향 조절을 잘못하면요 오히려 약간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언제 한번 그 허니라떼 그 뭐냐 허니라떼를 어떤 카페에서 마셔봤는데 그때 약간 좀 그 입맛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 허니라떼 안 마시고 있는데 언제 한번 다시 마셔보려고.
어떤 누나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목에다가 팔을 감아요. 목에다 팔을 감는 이유는 이 팔의 휘발성 성분을 들이마시면서 그걸 예방을 한다고 해요. 그 한방약 중에요, 갈근탕이라고 불리는, 흔히 우리가 칙즙, 칙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갈근탕을 복용하기도 해요.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손 소독제 이런 거 갑자기 막 불티나게 팔렸잖아. 그때 감기가 좀 전멸에 가까운 그 타격을 입은 적도 있어요. 청결에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목욕이겠죠. 목욕이 그 몸을 그 씻는 과정 중에 가장 깨끗한 과정이거든. 하지만 평상시에는 손발에 블루만 잘 씻어줘도 된대요. 아, 물론 사실 그 남자들은 그 알잖아요, 그 총각 냄새, 그 뭐냐, 그 사타구니에서 그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결국 목욕을 해야 되긴 하는데. 잠들기 전에 목, 그 코에 막 그 코딱지가 엄청 막 막혀 있으면 그런 걸 좀 풀어줘야 된대요. 그 비강 세척, 그 안에 그 콧구멍 세척 해줘야 되고요. 그 양치질은 당연히 필수고, 비강과 구강의 청결 상태, 호흡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호흡기를 비롯한 내부 장기 건강하고 직결이 된대요. 게다가 이제 잠을 잔 상태에서는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고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뭐 면역력을 강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다음은 과면증이 있어요. 과면증이 짧아요. 과면증은 좀 이제 신경증 중에서 수면장애의 한 종류. 너무 이제 수면을 많이 취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질 않고, 낮에도 졸리고, 그냥 계속 막 졸려. 기면증은 갑자기 졸음이 오는 거고, 과면증은 서서히 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젊은 남자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밤에 아무리 많이 자도 낮에 졸리고 평소보다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기억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로 많이 발생하고요. 그 클레인 레빈 증후군이라고 굉장히 증세가 심한 환자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몇 차례 1, 2주 정도 잠만 자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영국의 루이자 보리라고 불리는 소녀는요, 이 증상으로 13일 동안 잠만 자다가 굶어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은 없어요. 그냥 암페타민 같이 각성제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거를 투여하는 게 최선이라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좀 사실 그 저도 약간 좀 의심이 되는 이 병이에요. 불치병이래.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요, 자극성 대장 증후군이라고도 하면서 만성 설사와 변비의 주요 원인이에요. 몸에 딱히 이상은 없어. 근데 이 배변 양상이 바뀌고 동반되는 복통이나 복부의 불편감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배가 아프면서 그 똥 싸는 습관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차적으로 오면요, 만성 피로 증세. 왜냐면 그 배변 과정에서 그 칼로리가 엄청나게 소모가 많이 돼요. 그 똥 쌀 때 여러분들이 힘 막 빡 주잖아.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그 똥이 마려울 때처럼 그런 배가 살 아플 때가 있어. 그때 되게 피곤해지거든.
그래서 그런 그 복합형이 있어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오고요, 우울증까지 동반이 돼요. 보통 복통형, 변비형, 설사형, 그리고 변비와 설사에 계속해서 왔다가는 복합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전 복합이에요. 제일 그 짜증나는 복합형이에요. 어느 쪽이나 괴로운 건 똑같고요. 그 발병률은 그 여자가 남자보다 한 두 배 정도 높대요. 그리고 20세 전후에 주로 발병이 되고, 이게 증후군이라서 기질적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특정 음식이나 스트레스, 신체화 장애 같이 정신적 충격 같은 심리적 요인 등이 좀 원인 중에 하나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진단 이후에도 그 뚜렷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소화기 내과 관련된 그런 약이 아닌 정신과 관련 약을 좀 처방해 주기도 해요. 왜냐면 심리 상태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 대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에는 이제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뉴런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마음의 상태라든지 정신적인 상황이라든지 장 트러블에 좀 약간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한대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임상 실험을 했는데 항문에다가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는 도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공기를 이제 주입을 하면서 언제 좀 불편한가요? 이게 호소하는지 체크를 하는데요. 일반인 집단들에 비해서 환자 집단들이 훨씬 더 적은 양의 공기를 넣는데도 아랫배가 아파요. 이게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문에서 이게 그 압력이 와도 이게 배가 아파요. 연결이 되거든. 그 소화기는 연동 운동을 통해서 그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증상으로는 보통 뭐 복통이라든지 복부의 불쾌감, 불규칙한 배변 습관, 복부 팽만감, 복부 냉감, 잦은 방귀, 가스가 계속 나오는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저 가끔 방송하면서 그 방귀 소리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실 아마 이게 아마 좀 의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스꺼움, 속쓰림 등이 있고요. 대개는 이제 화장실에서 좀 큰일을 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좀 나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변비형의 경우 그런 일시적 완화 효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고, 좀 장이 좀 약간 비틀려서 꼬이는 것 같고 등줄기가 서늘하고 하늘이 막 노래지는 상황인데 그 막 그러는 막 이제 똥 마려울 때쯤에 되게 막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똥을 싸고 나서 피곤해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변은 감감무소식이야. 거기에 따라 설사성의 경우는요, 평소에도 그 가뜩이나 평소에도 이제 방귀가 좀 막 잦은데 이 방귀에 다 설사가 섞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요 방귀를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그거예요. 그 방귀 끼다가 똥 새는 경우 있어. 저는 진짜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똥 싸려고 막 그 변기 위에 앉아 있다가 그 똥 싸려고 앉아 있다가 똥 싸다가 방귀 낀 적은 있어요? 당연히 있지. 그 사람들이 이제 똥을 싸려고 앉아 있는데 그 시도를 하다가 그 뿡뿡 하다가, 그러니까 막 뿌지식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방구 막 뿡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대표적인 변비고요. 그리고 그냥 방구가 나올 것 같아, 방구 좀 낄까 하는데 뿡 하는데 뭔가 축축한 게 새서 나와요. 축축한 게 새서 나오면 보통 설사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그래도 이제 쌀 수 있잖아. 쌀 수 있으니까 시원해지긴 한데 이 거사를 치르는 동안 그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럽긴 해요. 왜냐면 굉장히 막 배가 막 자주 아프고요. 속이 좀 안 좋고, 그렇게 막 이제 그 많이 싸면서
사실 일반적으로 그 힘을 한번 딱 주고 마무리하고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딱그 마무리하려고 하는 때쯤에 또 나오려 그래. 그게 과민성이에요. 자, 복합형의 경우는 이두 가지 케이스가 다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심리적인 불안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난다고요. 특정 음식을 섭취할 경우, 알러지 음식이나 기피 음식을 먹고 나면 이게 좀 순식간에 난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발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공복일 경우에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고요. 발병 이후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실 낫기도 해요. 특히 좀 우유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턴트 푸드라든지 패스트 푸드라든지 이런 게 과민 반응이 일으키기가 쉬운데 저는 우유는 그때그때 다르고요. 근데 저는 그냥 우유는 말고요. 우유를 좀 약간 그 커피 아니면 뭐 연유 등등 여러 가지 좀그 약간 좀 달달한 거를 좀 뭔가 타서 마시게 되면 조금 그게 덜해요. 근데 우유하고 아이스크림을 섞으면 약간 좀 이게 좀 훅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스턴트 그 인스턴트 모르겠어. 밀가루 음식은 전 모르겠고요. 저는 보통 그 속이 안 좋다는 게전 사실 그거예요. 보통 속이 안 좋다는 거는요, 속이 안 좋다는 그 뜻은 거기에 있어요. 그 뭐냐, 보통 속이 안 좋다는 거는 약간 좀 매운 거. 제가 매운 거를 그 입에서 굉장히 그 먹는 건 좋아해요. 매운 걸 먹는 건 좋아하는데, 입에서는 좋아하지만, 그, 이제 속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큰 시험이나 중요한 일 앞뒀을 때 심리적 불안이나 걱정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일도 많아요. 복부가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주된 요인 중 하나이고요. 감정 기복이 좀 급격히 변하거나 생활 패턴이 급작스럽게 바뀌거나 날씨가 갑자기 변해서 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화장실을 좀 들락날락 거려야 하는 데다가 수시로 배가 아파서 정서적으로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심리적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지만 심리적 안정은 될수 있거든. 근데 이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병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약을 처방받을 경우는 티로민, 토레스판 등 항경련제가 있고 스토퍼 같은 정장제가 있고 이스탄 같은 자율신경 조절제가 있고 기타 장운동 촉진제나 프로바이오틱스 제제 등이 혼합되어 있어요. 부작용으로 좀 심한 갈증이 올 수가 있고요. 시중의 의약품 중에서는 의장관 운동 정상화를 유도하는 벤즈나이정 같은 게 의사 처방 없어도 구매할 수 있어요. 이런 약은요. 여러분들 이제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이런 것등 이제 화장실이 없는 그 교통수단을 장시간 이용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대비 차원에서 그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제 고속버스 장거리 타보신 분들 알 테지만요. 고속버스는요. 평상시 운행 시간이 2시간 이내인 노선은 휴게소를 안 가요. 그래서 보통 그 충청권 노선들은 휴게소를 안 가요.
충청권 노선들은 휴게소 안 가고요. 그 강원도 노선들 중에서 원주 이 정도까지는 휴게소 안 가고요. 한 최소 그 평창 그러니까 최소 한 그 횡성 평창 뭐 속초 강릉 태백 이런 데까지 가는 그 노선 그 이런 데까지 가는 노선들의 경우가 그 이제 휴게소를 한 번은 가죠. 한 번은 휴게소를 가 보통.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 같은 데 노선을 갈 경우가 보통 이제 공주에서 한번 휴게소를 쉬어요. 그리고 그 여수에 갈 때도 그 여수 가는 그 고속버스도 갈 때는 탄천휴게소 여수 방향은 탄천휴게소 서울 방향은 정한 알밤휴게소 거기서 이제 쉬고요. 그러니까 그 운행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속버스는 휴게소를 들어가요. 왜냐면 그 운전자들에게 그 2시간 휴식 2시간 주행 후 그 15분 휴식이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고속버스 기사들은.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비를 해 두는 게 좋죠. 그렇고 이제 뭐냐? 설사가 동반될 경우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 성분의 짜먹는 지사제 이런 거 겔포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같이 줄 때도 있어요. 이제 다른 약들과 1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해야지 다른 약들이 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고요. 대개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일부 환자들은 증상이 좀 지속적으로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에 대한 치료하고 이제 정신과 치료 사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고요. 심리적으로 일단 안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좀 전혀 안 받을 순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좀 더 중요하죠. 이제 우울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쓸 수도 있고요. 증세가 심하면요 오히려 신경과적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특정 음식을 먹일 경우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런 종류의 음식을 피하면 돼요. 매운 거. 매운 거 피하면 돼.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찬 음식, 자극적이거나 매운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 이런 게 좀 무리가 올 수 있는데 저는 기름기는 괜찮아. 매운 게 문제예요. 유당불내증은 약간 과민성하고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가 다량으로 들어간 걸 먹을 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빵! 빵에도 우유가 들어가죠. 근데 저는 대체로 빵은 괜찮아요.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장내 여분에서 그 수분을 흡수하고 변이 형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포함한 식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물의 장내 통과가 좀 느린 환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그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식이섬유라고 해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내 몸에 맞는 건 내가 찾아낼 수 밖에 없어. 그래서 그 식단을 좀 체크를 해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고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싶으면 하던 일 멈추고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게 답이고. 그 웹툰 신과 함께 그 등장인물이었던 그 진기한이라는 인물이 그 앓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코미디언 출신의 방송인 정형돈 씨가 그 이 병이 있다고 밝혔고 걸그룹 EXID의 그 한희 씨가 또 이 병이 있다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마리텔에서도 용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거리낌 없이 했다고.
그리고 대통령의 글쓰기하고 회장님의 글쓰기의 저자로 유명한 그 전직 청와대 연설 비서관까지 맡았던 강원국 씨가 이제 청와대 생활 과정에서 스트레스 탓에 이 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제가 북포럼 갔었을 때, 제가 회장님의 글쓰기 편 때는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뵀었는데, 대통령의 글쓰기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방송을 할 때, 제가 할머니 그 추상을 치르느라 그때 방송에 참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강 저자는 청와대 생활하는 동안 자기 집 있는 과천에서 청와대까지 어떤 건물에 화장실이 열려있고 어떤 화장실이 깨끗한지 쭉 마스터 했다 그래요. 그 이제 과천에서 4호선을 타고 충무로역에서 3호선을 갈아타고 그 경복궁역까지 갔겠죠. 그러는 동안 다 마스터 했다 그래요. 그렇구요. 아, 이 얘기, 그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나왔나? 하여간 그 책에 있는데, 언제나 한번 신용산역에서 화장실에 변기 그 부스별로 자리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변기에 앉아서 급한대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어쨌겠어. 몸이 너무.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이렇게 할 수 없거든.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부터 저도 약간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뭔가 다른 데서 숙박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잠을 자는 게 좀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그것 때문에 잠자는 것도 힘들고 일 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똥을 안 쌀 줄 알았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군대를 가면요 저는 보충대에서도 그래서 똥을 좀 몇 번 쌌을 정도로. 근데 그 이제 진짜 그게 좀 필요한 게요. 그 그때 그게 어떻게 필요하냐면 뭐야. 어떻게 필요한 거냐면 약간 이제 그 좀 그거가 있어요. 그 이게 뭐라 해야 되냐면 그 아 뭐가 있냐 아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는데 하여간 그 사실 군대 화장실 사실 좀 적응 안 되잖아. 특히 이제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자대를 가면 화장실에 계속 적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그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각 지역마다요. 그 각 지역마다 그 어떤 화장실이 그 좀 쓸만한지 그런 걸 제가 다 마스터를 했어요. 어떤 화장실이 그 막 쓸만한 화장실이고 그런 어떤 화장실이 진짜 비상시에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느냐 그걸